재밌다. 친구가 부탁한 게임은 뭐예요? 야구 게임이래요. 효과음에다 배경음악까지 넣어야 하는데 해본 적이 없어서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. 야구 게임이면 진짜 야구 중계 보면서 한번 깔아볼까요? 무음으로 해놓고. 네? 왜요? 거기에 왜 슬픈 비주를 깔아요? 수비가 다이빙 캐치로 잡았으면 뭔가 액티브한 음악이나 함성 같은 게 나와야 되지 않아요? 그런가? 슬프지 않나? 뭐가 슬퍼요? 공을 잘 잡았는데? 타자 입장에선 슬프잖아요. 안타인 줄 알았다가 잡히니까. 아, 왜 타자 입장이 돼요 거기서? 지금 펼쳐지는 그림 중심으로 생각해야지. 다시 해봐요. 왜요? 왜 그런 비명을 깔아요? 공포스럽게. 야구 맞으면 진짜 아프잖아요. 맞아서 죽는 사람도 있는데. 아이, 그래도 게임인데 그렇게 깔면 게임하는 사람이 무섭잖아요, 너무. 그런가? 게임이니까 기본적으로 재미난 효과음 위주로 깔아야죠. 안 그래요? 알겠어요. 요건 재밌죠? 이런 느낌으로? 네, 재밌어요. 그런 식으로 재밌는 효과. 뭐예요? 재밌죠. 방금 보고 느낀 느낌대로인데. 그건 재밌다기보다 소리가 너무 더럽잖아요. 당하는 내 기분도 더럽고. 아, 그래요? 나는 재밌는데. 나만 그런가? 네, 장윤 씨만 그래요. 아. 방안에서 무슨 선글라스야? 아, 유주 들어오는 길에 면세점에 부탁한 거. 어때? 잘 어울리는 거 같아? 예쁘다. 예뻐? 어. 어디 건데 이렇게 예뻐? 선글라스가 예뻐? 테니스 라켓은 왜? 어, 그 펜션에 테니스장 있다 그래서 가져가서 좀 해. 거기 가서 무슨 테니스를 쳐? 가족끼리 가서 혼자 놀 거야? 가져가지 마. 안 그래도 짐도 많은데. 그냥 좀 쳐보는 건데. 애들도 좀 가르쳐주고. 아, 안 돼, 안 돼. 왜 쓸데없이 짐을 만들어? 아니, 차에다 싣고 갈 건데 뭘 짐을 만들어? 차에 싣고 간다고 쓸데없는 거 다 들고 갈래? 아, 참. 응. 응? 무슨 전화를 맨날. 친구가 뭐래요? 효과음 마음에 든대요? 아, 이런 건 빨리 좀 대답하지. 네. 맘에 든대요. 그래요? 그럼 1도 주는 건가? 왜요? 알바 했으면 했구나. 아니 뭐 장윤 씨 작업에 방해가 안 된다니까. 1도 들어왔는데. 정말요? 뭔데요? 이번엔 애니메이션 효과음이랑 배경음악 깔아보지 않겠냐고. 애니메이션이요? 이번엔 얼마 준다는데요? 그래서 하기로 했어요? 생각해보겠다고 했는데 수영 씨가 이렇게 좋아하는 거 보니까 해야겠네요. 아니 내가 언제 그렇게 좋아했어요? 내가 금액 얘기하니까 코가 순간 벌름했었는데. 내가 언제? 음악하는데 방해되면 하지 말아야죠. 방해될 것 같지 않아요? 방해야 좀 되죠. 게임보다 시간도 오래 걸릴 것 같고. 그럼 하지 말아야죠. 아, 피곤하다. 그래도 방해가 엄지손톱보단 아직 작은 요만큼이니까 하려고요. 그래요? 그럼 그럴래요? 여기서 빠지는 거였나? 아, 다음이지. 그냥 내비게이션 찍고 가. 괜찮아, 다 알아. 방금도 헷갈려놓고선 찍고 가, 빨리. 방금도 헷갈린 게 아니라 어 그냥 확인한 거지, 다 아는데. 빨리 찍어, 있는 데를 왜 안 써? 괜찮다니까. 아, 찍으라고 그냥. 자꾸 피곤하게 여러 번 말하게 하지 말고. 아빠, 엄마 말 들어. 어차피 들을 거잖아. 그래. 왜 그렇게 찍어? 뭐가? 아, 이 X같은 내비는 왜 잘 찍히지도 않아, 이씨. 그만, 그만. 욕을 하고 난리야. 뭐가? 니들은 여행 왔으면 창밖에 풍경도 좀 보고 그러지 몇 시간째 게임만 하고 있니?
봤는데. 보긴? 안 가고 뭐해? 뭘 보고 있어? 잠깐만, 이거 누구야? 이렇게 예쁜 배우가 있었나? 그저 예쁜 여자면 사족을 못 쓰지. 빨리 가.